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화덕 피자. 보통 엄마가 좀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 보통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추가 메뉴에 들어가면 근데 너무 괜찮다 이게 이 화덕 피자가 원래 비싼데 맛있겠다. 지금 뭐 먹었잖아요. 음료. 음료도 추가. 음료. 네. 음료. 자몽에이드 한타. 오케이. 주문하기. 오케이, 완료.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맛있겠어요.
있다가 상추 있다가 싸서 비벼서 상추에다 싸서 쭈꾸미도 드시고 불고기도 드시고 생선에다 먹고 있는데 생선에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맞아, 집에서는 너무 냄새나고
파동에서 모아서 이름들 한글씩 모아서 중국 다시마라고 사라지가 있어요. 거기가 유명한 집인데 거기서 이제 같이 운영하는 집이에요. 고양시에서 이제 가장 오래된가 봐. 그렇구나. 여기가 또 마트에서도 많이 먹겠습니다. 괜찮은데? 화면이 조금 보이겠군요. 제가 찍을게요. 피자. 너무 맛있게 생겼습니다. 화덕피자 고르노기울라에게 와, 너무 맛있게 생겼어요. 이제 꿈에다가 피자. 자, 이걸 찍어서 드셔요. 나도 올려볼래? 뜨끈뜨끈한데? 진짜 완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대박이다, 대박. 대박. 너무 맛있어. 이거 아몬드를 금방 했나 봐. 근데 요거 연유 맛이 아주 풍부하다. 아, 진짜 피자 많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어때요? 이게 짱이야. 그죠? 난 원래 피자를 좋아하잖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피자 사 먹었었는데, 피자는 왜냐면 그게 조금 동안 식혜도 왔어요. 괜찮죠? 네. 집에서 만든 거라 이게 식혜가 많이 안 달아요. 만드신 거 같은데? 응. 네. 집에서 만든 거라 안 달았었어요. 하루가 엄청 달잖아. 좋다. 아메리카노. 아, 식사하면 커피랑 피자 먹으면 돼요. 그러게. 차에 오리고기 샀어요. 너무 젊은 것 같고 못 치고 가려고. 엄마가 고기 많잖아. 먹을 거. 그러게. 원래 띠가 꼭댕이인데. 먹을 것도 많지만. 어쨌네. 돈이 좀 안 아까워. 먹고 가서 뭐 아까운 게 많이 좀 그런 데가 있긴 있잖아. 아, 돈 생각나다, 진짜로. 근데 이렇게 맛있으면 돈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옛날에 지금 그런 문화가 많이 없지만 쭉 찍고 가자. 주꾸미도 진짜 즐기지 않고 많이 짰다가 못 먹자. 잘 너무 많이
있고 어떤 거? 고등어랑 이 굴백 돼지 굴백이 하나도 안 비려요. 이 비린 맛이 하나도 없어서 너무 좋네요. 비빔밥에 나는 또 너무 배가 불러 많이 먹어. 고사리랑 막 이제 콩나물이랑 여러 가지 샐러드도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후식까지 커피까지 나와서 여기서 다 해결되니까 꼭 드시러 오세요. 은평구 사시거나 고양시 사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진짜 그쵸, 가까우니까 가까워.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맛있죠? 네.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